안 좋았으면 하도록 할 것 같아. 이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나 봐. 그지? 안녕하세요, 방콕킴입니다. 여기부터는 사진으로 안내해 드릴게요. 지금 여기 레스토랑은 팍타야 메인비치 북쪽에 있는 곳인데요. 한 1km,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, 이곳이 제일 좋은 게 바다 바로 옆에서 해변 위에서 식사를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. 사실 팍타야 메인비치 가면은 바다가 있고 도로가 있고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데 바다 옆에서 먹을 수는 없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변에서 맥주 한 잔하면서 식사할 수 있고요. 여기 근처에 이 레스토랑 말고 다른 레스토랑들도 새로 생긴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. 그래서 파타야 가시면 저녁 시간에는 이쪽에 가셔가지고 식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케이프다라 호텔 뒤쪽에 있는 데인데 아마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다음으로는 더 가든이라고 하는 파타야 로컬 클럽인데, 뭐 클럽 또 아니고 바가 또 아니고 약간 좀 그냥 그런 술집입니다.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야외에서 술 먹는 곳이고요. 파타야 메인 비치에서 택시 타고 한 5분 10분 갔던 것 같아요. 조금 떨어져 있는데 뭐 아주 멀진 않습니다. 다음에 영상 나오는데 그 뭐 이런 느낌의 선곡이 나오는데, 사실 이렇게 팝 음악은 거의 한 10% 20% 나오고 대부분 이제 태국 그 밴드 나와서 하는 그런 것들 있죠. 태국 음악 라이브로 많이 하는 곳. 그렇게 나오고 뭐 힙합이랑 뭐 이런 건한10% 20% 나오더라고요. 사실 저는 이제 같이 간 분이 있어서 뭐 워킹 스트리트 이런 데는 좀 지지하니까 일부러 뭐 로컬 클럽이라고 하는데 찾아갔는데,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들, 예, 유흥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8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, 손님 중에. 그건 좀 감안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고, 이렇게 뭐 중국 형님들도 있고 한국 형님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, 뭐술 먹다가 뭐 헌팅도 가시고 까이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. 예, 저희는 그냥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헌팅 다니고 놀고 이런 거 구경하면서 그렇게 밤 시간을 보냈습니다. 개인적으로 여기 뭐 로컬이라고는 하는데 약간 유흥 느낌도 있어서 완전 로컬은 아닌 것 같아요.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